안녕하세요. 박찬규 탁구리스입니다. 자, 여러분. 여러분들은 포핸드 전진 드라이브를 걸면서 왜 포핸드 슈트 드라이브와 커브 드라이브를 배워야 할까요? 이 부분은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꼈는데, 뭐, 리시브 하면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을 내가 슈트 드라이브와 커브 드라이브를 하지만 내가 이 전진 드라이브를 하면서 연속 동작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슈트가 나오고 커브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?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박찬규 탁구레슨 영상 꼭 보셔서 팁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전진 드라이브, 내가 여기서 준비를 했다가 내가 전진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가 미쳐 이만큼 돌아섰는데 볼이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내가 유연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라켓을 열어서 슈트 드라이브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슈트 드라이브를 제가 이용할 때 보면 내가 3구 드라이브도 내가 이만큼을 돌아섰는데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돌아설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 더 어렵게 상대를 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안 움직였을 때 슈트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거는 드라이브를 슈트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연성도 필요하면서 이런 식으로 라켓을 열어둔다는 거. 솔직히 정석은 아닙니다. 솔직히 탁구에 정석은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뭐 이렇게 이런 상황. 자, 내가 딱 잡았어. 오, 상대를 내가 이렇게 걸면 상대가 백쪽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옷 돌아서 상황이야. 이런 식으로 슈트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슨할 때 이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 내 몸에서 뭐 그냥 운동신경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나도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자, 여러분 이제 커브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, 상대한테 저는 커브 드라이브를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상대를 먼저 화쪽으로 쭉 상대를 이렇게 빼주잖아요, 우선. 그럼 상대방이 걸다가 화쪽으로 뺐을 때 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좀 늦었어요. 그럴 때 안쪽으로 감아주면서 상대를 백사이드로 몰아줄 때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를 화쪽으로 많이 몰아주다가 상대가 이 백쪽에 치다가 지쳐서 화쪽으로 뺐을 때 내가 여기서 따라갔을 때 이렇게. 그러니까 상대를 백쪽으로 막 확 몰 때 저 이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다가 화쪽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을 때 그냥 팔로만으로도 이렇게 커트 드라이브를 하거든요. 커트 드라이브가 아니고요. 커브 드라이브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팔만 갖다 걸 때 이렇게 정석으로 이렇게 걸다가 움직이기 싫어. 이때 이렇게 팔만 가지고 걸 때 내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때 커브 드라이브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슈트 드라이브나 커브 드라이브나 다리와 연관이 있네요, 여러분. 그럼 다리를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. 내가 걸고서 이제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은 이 커브 드라이브와 이 슈트 드라이브는 무조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에서 아마추어 분들은 이 엘리트 선수분들처럼 다리가 솔직히 그렇게 확실하게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슈트와 이 커브 드라이브를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고 이렇게 볼이 너무 빨릴 때도 그냥 팔만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안쪽으로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커브 드라이브를 한다는 거. 야, 이거 제가 게임 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제스처지만 이게 설명으로 하니까 조금 막 제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. 뭐 내가
내가 준비했다가 내가 상대한테 뭐 이렇게 코스를 보고서 슈트 드라이브를 한다던가 이제 완벽하게 커브 드라이브를 하는 드라이브도 있지만 내 자세가 안 나올 때 여러분 내 자세가 안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슈트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,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꼭 다리가 움직여서만이 슈트 드라이브와 커브 드라이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리가 못 움직였을 경우에 내가 정말 필요해 필요시에 이 슈트 드라이브와 커브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이러한 기술도 있다는 거 이러한 기술은 이러한 영상은 박창규 탁구 레슨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? 자 박창규 탁구 레슨 영상 막 크게 길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팁을 다시 한번 제가 남겨드리는 거니까요. 이 영상 보시는 시간만큼은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내가 다리가 움직여서 거는 커브 드라이버와 슈트 드라이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. 하지만 다리가 안 움직여도 슈트 드라이브와 커브 드라이브가 된다는 거. 그 대신 내가 유연성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? 자, 그럼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팍팍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창규 탁구레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